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산 세무이익업 86회 기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 내용 중 틀린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일반적으로 손익선출법은 후입선출법보다 수익과 비용 대응이 적절하다. 예, 1번이 틀려버렸습니다. 자, 손익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것부터 먼저 꺼내어주는 방법이고요.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것부터 먼저 꺼내어주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손익선출법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액에 대응되는 것은 과거에 탔던 것이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이 부적절하게 되고요. 적절한 것은 후입선출이 되겠죠. 후입선출은 현재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가 가장 최근에 샀던 것을 꺼내어주기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2번, 이동평균법은 평균은 평균인데 평균이 이동된다고 이동평균법이라 그러죠.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가중평균단가를 계산하여 기말 재고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예, 2번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이동된다고 이렇게 이동평균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뭐 가중평균 단가가 계산되기 때문에 평균이 계속 이동되겠죠. 그래서 이동평균, 예, 맞습니다. 3번, 후입선출법은 재무상태표보다는 손익계산서에 충실한 방법이다. 예, 3번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왜? 여기 나와있죠. 후입선출은 현재의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 비용이 대응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보다는 손익계산서에 충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4번, 개별법, 각각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죠. 실제 물량의 원가 대응에 충실한 방법이다. 사실은 이렇게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개별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 개별법 적용하기가 힘이 들죠. 그래서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어떤 것일까? 뭐 이거 전산액의 7 정도에 나오는 문제네요.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그렇죠. 가치가 현격히 상승되는 지출, 정축, 개축 등 자산의 대용 연수를 연상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예, 이번도 맞는 말이죠. 세 번째, 파손된 유리 교체 등 자산의 원상 복구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4번, 건물의 도색 등 자산의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현상을 유지하는 지출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 놓치시면 합격자 명단에 없겠습니다. 3번 한번 볼게요. 3번, 다음 중 사채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요 근래에는 사채에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가지고 상세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사채의 발행가액은 사채의 미래 현금 흐름을 발행 당시 해당 사채의 시장 이자율 또는 유효 이자율이죠. 할인한 가치의 현재 가치로 결정된다. 예, 1번 맞습니다. 사채 발행 차금은 유효 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채가 할인 발행되면 매년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자는 매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고요. 4번, 사채가 할증 발행되면 매년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감소합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사채가 할증 발행되든 할인 발행되든지 상각액은 둘 다 매년 증가합니다. 자, 이게 아마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제를 하나 들었습니다. 요거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81회 기출 문제 예제를 참고했습니다. 사채를 2016년 1월 1일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액면가액은 사채 액면가액은 100만원, 액면이자율은 10%입니다. 액면이자율이란 말은 사채 발행이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액면가가 100만원이니까 액면이율이 10%, 매년 이자를 10% 주겠단 말입니다. 두 번째, 시장이자율, 은행이자를 말합니다. 현재 은행이자는 4%입니다. 만기, 갚아줘야 되는 날을 의미하게 되고 3년입니다. 발행가에 받는 돈입니다. 116만 6,505원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 사채가 어떨 때 할인 발행되고 어떨 때 할증 발행되는가 하면 시장이자율보다 액면이자율이 커요. 이렇게 크면은 할증 발행되고 반대로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크면은 할인 발행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자, 100만원을 은행에서 넣어놓으면 이자가 4%입니다. 그런데 이 사채를 사면 10%를 준다 그래요. 여러분들 같으면 은행에 넣어놓겠습니까? 아니면 사채를 구입하겠습니까? 사채를 구입하겠죠. 물론 이 사채는 안전자산이라는 가정하에 4% 받는 것보다는 10% 받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증 발행되고 반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액면 이자가 4%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은행에 넣어놓으면 10% 줍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은행에 넣어놓겠습니까? 아니면 사채를 구입하겠습니까? 당연히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를 많이 주니까 은행에 두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사채를 뭐 살려는 사람이 적을 겁니다. 그러면 할인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게 액면이자가 높을 때는 할증 발행되고 그리고 시장이자율이 높을 때는 할인 발행된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노란색은 제가 액면이자율 대신에 뭐 사채 발행이자, 시장이자율 대신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은행이자라고 표시를 했고요. 만기가 갚아줘야 되는 날이고요. 발행가액은 받는 돈입니다. 먼저 1월 1일입니다. 16년 1월 1일. 자, 현금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받는 돈은 116만 6,505원입니다. 현금 116만 6,505원. 별 문제 없죠. 사채는 얼마짜리였습니까? 10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주고 116만 6,505원을 받았으니까 더 받았죠. 돈을 더 받았으니까 그게 뭐가 된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붕괴가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때 장부 가액입니다. 장부는, 장부에서 사채 가액은 얼마가 된다? 요거 받은 돈입니다. 116만 6,505원이 장부 가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16년 12월 31일 날 이자 주겠죠? 이자는 당연히 액면가액에 뭐 액면 이자율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얼마가 주게 됩니까? 현금으로 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자는 10만원이 나가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 이자 비용은 어떻게? 이 장부가액입니다. 장부가액 곱하기 은행이자, 이게 유효 이자율입니다. 곱해버리면 됩니다. 자, 요 이자 비용입니다. 이 이자 비용 46,660원은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이자 비용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사채 장부가액입니다. 이 장부가액 116만 6,500원 곱하기 뭐 시장이자율, 은행이자 있죠. 곱하면 46,660원이 됩니다. 이것이 뭐가 된다? 이자 비용이 되고요. 그러면 대개에서는 차변의 돈과 대변의 돈이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10만원에서 뭐 46,660원을 빼요. 현금 10만원 준 거에서 이자 비용 46,660원을 빼면은 53,340원이 됩니다. 이것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이렇게 이자를 주고 나서 사채가 이제 할증 발행됐던 금액이 상각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에서 뺀단 말입니다. 빼게 되니까 53,340원을 뭐 뺍니다.
그러면 장부가액이 이만큼 있었는데요. 이 자체 할증 발행 자금이 깎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상각입니다. 상각이 되면 2016년 12월 31일 날 자체 장부가액은 이만큼이 됩니다. 이 돈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자, 2016년 1월 1일 장부가액에서 뭐 자체 할증 발행 자금을 뺀 겁니다. 빼면은 이만큼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자, 2017년 12월 31일 날도 이자 줬겠죠. 이자는 항상 얼마다? 10만원입니다. 왜? 발행가 곱하기 액면 이율입니다. 그래서 10만원 줬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는 장부가액 곱하기, 자, 이거 장부가액은 끝이 났죠? 장부가액이 변경됐습니다. 왜?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이 빠졌잖아요. 상각이 되었습니다. 이게 장부가액이 되고요. 이 장부가액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은 사채 장부가액 113만 1665원 곱하기 시장 이자율 얼마? 4% 하면은 4만 4526원이 됩니다. 요것이 이자 비용이 되겠죠. 됐고. 다음, 사채 할증 발행 자금도 상각해야 되겠죠. 어떻게? 10만원 준 거에서 이자 비용을 뺍니다. 뺀 금액이 뭐?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상각액이 됩니다. 이 금액을 계산했더니 55,475원입니다. 자, 이것도 틀렸네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입니다. 장부가액 구합니다. 장부가액은 어떤 거? 이거였죠? 2016년 12월 31일 이 돈에서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상각된 금액을 뺍니다. 빼면은 105만 7,691원이 됩니다. 이것이 장부가액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 2018년 3년 만기니까 갚아주겠죠? 갚아주는 돈은 사채 가격 얼마? 100만원과 이자 얼마? 10만원 110만원을 줬습니다. 줬고 사채 금액 얼마 떨어버려야 됩니까? 사채는 100만원이었잖아요. 이 사채 100만원 이렇게 차변으로 떨어버리게 됩니다. 다음 똑같습니다. 자, 이 금액의 몇 퍼? 4%가 유효 이자율이 됩니다. 구하고요. 나머지 10만원에서 이자 비용 요거 뺀 금액이 뭐?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이렇게 되면 사채 잔액이 영원히 남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구성이 되며 첫 번째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할증 발행입니다. 자, 할증 발행했을 때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은 매년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각액은 매년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채를 할인 발행하든 할증 발행하든 사채 할증 발행 자금 할인 발행 자금은 매년 상각액은 매년 증가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자 비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사채가 할증되었습니다. 이자 비용 처음에는 46,000 얼마, 그 다음에는 44,000 얼마, 그 다음에는 42,000 얼마 이렇게 됩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장부가액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드니까 할증됐을 때는 이자 비용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할인 발행되면 이 장부가액이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 장부가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이니까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채가 할증 발행되면 매년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줄어드는 거 방금 확인하셨죠? 매년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감소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자 비용이 46,000 얼마, 그리고 44,000 얼마, 42,000 얼마 줄어들었죠? 예,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사채가 할인 발행되면 매년 인식하는 이자 비용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장부가액이 처음에는 작게 받았다가 그 다음에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누적되면은 이게 장부가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은 증가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좀 이 내용을 익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거네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주식 배당을 받는 주주들에게 주식을 교부해야 하므로, 틀렸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항목이지 않습니까? 부채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본 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 예, 2번 맞는 말이죠. 세 번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의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한다. 예,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전에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100만 원 있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식을 할인 발행해가지고 200만 원 주식, 300만 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겼으면, 먼저 주식 발행 초과금 100만 원을 먼저 떨어버리고 나머지 200만 원만큼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됩니다. 이 문제, 보기 3번은 실기 시험에도 가끔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4번, 자기 주식은 자본에서 차감되는 항목이며, 그렇죠? 자기 주식은 자본에서 빼는 항목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에 가산되는 항목이다. 예, 맞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5번,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도 전산에게 1급이나 세무에서 종종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는 변경 전에 사용하였던 손익계산서 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그렇죠. 회계 추정의 변경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방법 변경하는 것입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 기간에 반영합니다. 예, 맞습니다. 회계 변경이 회계 정책의 변경인지 회계 추정의 변경인지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 정책에 틀렸습니다. 이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인지 회계 추정의 변경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을 때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원가의 구성요소의 분류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 중 틀린 것은 어떤 것인가? 자, 기본원가, 가공비, 제조원가 있네요. 자, 먼저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더한 것을 제조원가라 그러고요. 기본원가 또는 기초원가는 요거 두 개 더한 거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 더한 것이 기본원가. 그리고 가공비는 갈고 닦고 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가 됩니다. 이것도 전산에게 1급 정도에 출제되는 문제가 되고요. 기본원가, 무엇을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지 만들지 않겠습니까?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고, 가공비는 갈고 닦고 쪼는 겁니다. 누가? 사람이 갈고 닦고 쪼지 않습니까? 전기 같은 거 들죠. 제조 간접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기본원가, 직접 노무비. 예, 직접 노무비 기본원가에 있습니다. 가공비, 가공비가 틀려버렸죠. 가공비는 직접 재료비는 가공비 보십시오. 직접 재료비는 기본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한번 보십시오. 다 맞는 내용입니다. 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말 제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단기 말 제공품은 전기와 비교하여 4만 5천 원이 증가되었다. 그러면 전기를 0으로 본다면, 전기 제공품을 0으로 본다면 기말 제공품은 4만 5천 원이다. 이런 말이 되네요. 전기말 제품 재고는 62만 원이었고요. 직접 재료비 36만 원,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이렇고요. 단기 손익 매출 원가는 이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공식 3개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더해집니다. 따라서 이 공식에 의해서 뭐 직접 재료비가 36만 원이네요. 36만 원 그대로 적었고요. 직접 노무비 48만 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제조 간접비 53만 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 당, 따라서 당기 총재정가는 얼마가 된다? 137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 당기 제품 재정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을 우리 0으로 본다 그랬죠? 0으로 보고 그러면 기말 제품 재고액은 얼마다? 45,000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적었고요. 당기 총재정가는 위에서 구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했습니다. 137만 원. 자, 요거를 다 더하고 빼고 하면은 132만 5천 원이 됩니다. 더하기는 믿어주십시오. 제가 이거 하면서 다 더해봤습니다. 자, 다음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가 135만 원이라 그랬죠? 매출원가 135만 원 그대로 적어주고요. 기초 재고, 제품 재고액 62만 원 여기 있었죠? 전기말 제품 재고가 기초가 되겠죠? 그대로 적어줬고요. 단기 제품 재조원가 132만 5천 원 그대로 적어줬고요. 물어본 것은 기말 제품 재고액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 수식을 만족하는 이 X는 5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 공식은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번. 8번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죠. 세무 응시하시는 분은 이 정도 아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 부분 A에 배분하여야 할 보조 부분 총 변동원가는, 자, 이 말부터 보겠습니다. 제조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보조 부분이 여기에 돈이 들었단 말이죠. 이 돈이 여기에 배부가 되어야 됩니다. A에도 배부가 되어야 되고 B에도 배부가 될 겁니다. 배부가 될 텐데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A에 배부되는, 여기에 배부되는 금액은 어떤 거, 얼마고 뭐 보조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도 배부되고 여기에도 배부가 될 텐데 이 금액이 얼마인가를 물어봤네요. 두 번째입니다. 줄 동일 제조는 두 개의 보조 부분 S1과 S2 그리고 두 개의 제조 부분 AB를 두고 있다. 아, 보조 부분 S1, S2도 있고요. 제조도 두 가지의 제품을 제조하는 것 같습니다. A, B가 있습니다. 당년도 6월 중 각 보조 부분에서 생산한 보조 용역의 사용 원가율은 다음과 같다. 아, 그러니까 보조 부분에서 사용한 율은 이렇단 말이네요. 0.2, 0.4, 0.4. SE는 0.4, 0.2, 0.4. 이렇단 말입니다. 다음, S1 부분과 S2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말하네요. 당월에 발생한 변동원가는 각각 40만원과 20만원. 아, 그러면 S1이 얼마다? 40만원. S2가 얼마 사용됐다? 20만원. 이렇게 되네요. 자, 이 60만원이 여기에 배부가 될 겁니다. 배부가 될 텐데. 자, 동일 제조는 보조 원가 부분의 배분에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며 S2부터 먼저 배분한다. 아, 그러니까 단계 배분법이고 S2부터 S1에 배분한 다음에 S1을 다시 배분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단계 배분법은 일정 부분은 상호 배분법을, 일부분은 직접 배분법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직접 배분법은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상호 배분법인 경우, 자, 이거를 상호 배분법을 한다면 이거 다 고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만약에 직접 배분법이라면 이거는 무시하고 이거 두 개만 가지고 구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 표를 하나 그려두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먼저 S1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40만원. S2가 얼마? 20만원입니다. 자, 이 60만원이 여기에도 배부가 되고 여기에도 배부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S2부터 문제에서 배부해라 그랬습니다. S2 부분부터 S1에 배부한 다음에 S1을 배부하게 될 겁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S1은 총금액이 얼마였다? 40만원. S2는 얼마였다? 20만원. 먼저 S2부터 배분하겠습니다. 먼저 상호 배분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이 S2가 어디에 S1에 배분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0.4, 0.2, 0.4가 됩니다. 자, 20만원 곱하기 0.4를 해줍니다. 0.4를 해주면 이게 배분되는 S1에 배분되는 금액은 얼마다? 8만원. 다음 두 번째 A에 배부되는 금액은 20만원 곱하기 0.2가 되네요. 요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0.2.
자, 20만원 곱하기 0.2하니까 얼마? 4만원이 되겠죠. 다음, B에 배부되는 금액입니다. 자, 여기에는 얼마가 배부되는가? 20만원이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0.4, 40%가 배부되면 됩니다. 따라서 20만원 곱하기 뭐 0.4에서 8만원을 배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호 배분법을 이용해서 먼저 S1을 먼저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배분하게 되면 S1을 또 배분을 해야 됩니다. 배분을 해야 되는데, 자, 이 S1이 본대 4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S2에서 배분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8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S1의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된다? 총 48만원이 S1이 배부되어져야 될 금액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 자, 요것을 여기에 S1의 원가를 배분하러 갑니다. 이 48만원이 이제 요거 직접 배분법이니까 상호 배분법에서는 이게 필요했지만 직접 배분법에서는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게 됩니다. 무시하게 되었어. 뭐 48만원 곱하기 요거 두 개, 요거에 차지하는 게 0.4입니다. 0.4고 그 다음에 요것도 0.4네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0.8이 됩니다. 이는 무시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만약에 고려가 된다면 이는 상호 배분법이 되겠죠. 여기서 S2에서 먼저 우리가 상호 배분법을 이용해서 S1 48만원을 구했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직접 배분법을 이용해서 배분하게 됩니다. 다음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는 사실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이 48만원이 B에 배부됩니다. B가 차지하는 것은 0.4입니다. 전체가 하는 것은 얼마? 0.8. 즉 2분의 1이 되겠죠. 이 두 가지의 금액은 같을 수밖에 없네요. 24만원.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A의 금액은 최종적으로 얼마인가? 자, A의 금액은 S1 원가는 얼마? 24만원. 그리고 S2의 원가는 얼마? 4만원.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된다? 28만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먼저 문제에서 S2부터 배부해라 했습니다. 뭐에 의해서? 배부율에 의해서 상호 배분법입니다. 그래서 20만원 곱하기 0.4, 8만원. 20만원 곱하기 0.2, 4만원. 20만원 곱하기 0.4, 8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으리라 생각되고요. 다음, S1이 40만원이 배부되는 게 아닙니다. S2에서 S1로 배분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48만원. 즉, 이 48만원이 이제 A와 B의 배분이 되는데요. 직접 배분법을 이용해서 배분이 되겠단 말입니다. 이 0.2는 무시가 되어야 됩니다. 고려가 되면 상호 배분법이 되겠죠. 무시해버리고 48만원이 배부되는데 어떤 거? A가 차지하는 용역의 비율은 40%. 그래서 40%입니다. 나누기 전체 비율은 얼마입니까? 40% 더하기 40%니까 80%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만원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4만원. 사실 B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없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A에 배부되는 제조간접비 금액은 S1이 얼마? 24만원. S2가 4만원. 두 개 더하니까 얼마? 28만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힘드시면 다시 한번 더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배분되는 거 제가 색깔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노란색부터 먼저 상호 배분법을 했고요. 끝나고 나면 초록색이죠. 이거 두 개 더해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배분했던 것을 구분하시라고 제가 색깔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9번입니다. 주선임은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2019년 제조간접비 예상액은 600만원. 아, 그러니까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하는데 예상금액은 얼마다? 600만원이 예상되겠습니다. 예상 노동시간은 4만시간입니다. 2019년 말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586만원이었습니다. 실제 발생한 직접 노동시간은 39,000시간이라고 할 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익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 예상액이죠. 예상액이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은 몇 시간이었습니까? 예상 노동시간은 4만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600만원 나누기 4만시간 하면 시간당 150원이 드네요.
그런데 실제로 발생한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39,000원입니다. 39,000시간 곱하기 150하면 실제 발생액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 발생액은 얼마 발생됐다 그랬습니까? 여기에 실제로 발생한 금액은 586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얼마인가 봐야 됩니다. 예정 배부액은 뭐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직접 노동시간이 됩니다.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150원입니다. 그래서 150원 곱하기 실제 직접 노동시간이 얼마? 39,000원입니다. 39,000원. 39,000시간 했더니 585만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금액은 이만큼인데 예정 배부된 금액은 이만큼입니다. 많은 작죠? 그래서 많은 과소 배부되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자, 10번 문제도 세무에서는 자주 출제됩니다. 완성품이 2,000개이고 기말 제공품은 500개, 완성도가 40%인 경우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에서 재료비 및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각각 몇 개인가? 단,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단, 재료는 공정 50% 시점에 전량 투입되며, 자,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기말 제공품은 지금 몇 퍼입니까? 40%가 됩니다. 그런데 재료는 언제 투입하겠단 말입니까? 50%에 투입하겠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기말 완성도 있는 거, 이게 50%를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T자 계정으로 제공품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기초 제공품 수량 플러스 단기 착수 수량이 뭐 하게 되면, 투입이 되면 단기 완성품이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기말 제공품이 됩니다.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은 단기 완성 수량이 2,000개라 그랬습니다. 문제에서 완성품 수량이 2,000개라 했습니다. 다음, 기말 제공품 수량이 500개, 완성도 40%라 그랬습니다. 완성도 40%,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제가 임의로 그냥 적어 두었습니다. 아, 요것도 좀 틀렸네요.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요게 2,000개로 하겠습니다. 요게 2,500개니까 요것도 2,500개 돼야 되겠죠. 2,000개 500개야지 2,500개가 됩니다. 뭐 요거는 지금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했습니다. 자, 먼저 이 공식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균법의 재료비는, 자, 항상 평균법부터 하십시오. 평균법의 재료비와 가공비 구하는 공식과 선입선출법의 재료비, 가공비 구하는 공식은 비슷합니다. 자,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봐요. 평균법의 재료비는 단기 완성 수량 곱 더하기 기말 제공품 수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선입선출법의 재료비는 보십시오. 단기 완성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수량, 여기까지는 같지 않습니까? 기초 제공품 수량을 빼면은 선입선출법이고 기초 제공품 수량을 빼지 않으면 평균법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초 제공품 수량이 사용되는가 안 되는가. 사용 안 된다, 평균법. 사용된다, 선입선출법이 됩니다. 자, 출발합니다. 요 공식은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보니까 단기 완성 수량입니다. 단기 완성 수량이 얼마입니까? 2,000개. 그리고 기말 제공품 수량입니까? 500개. 그래도 이게 500개가 본대는 되어서 2,500개가 되어야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 자, 재료는 공정 50% 시점에서 전량 투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말 제공품이 50%가 넘었으면 500을 더하면 되지만, 50% 시점에 투입했는데 지금 50%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말 제공품 수량은 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재료는 50% 시점에 투입되므로 기말 완성도가 40%이므로 포함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법의 재료비는 2,000개가 되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가공비입니다. 단기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가 됩니다. 기말 제공품이 몇 개? 500개. 완성도는 몇 퍼? 40%. 5, 4, 20, 200개. 그래서 평균법의 가공비는 2,200개. 2,000개와 2,200개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세무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힘이 드시더라도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공장 건물 기계 장치가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이거 그 공장의 건물 뭐 세금 못 내 가지고 기계 장치, 이게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공매 매각 처리된 겁니다.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죠. 두 번째, 택시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입 시 매입재액을 공제받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를 업무 목적인 회사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답은 2번입니다. 이것은 간주 공급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택시 운수업을 사용하는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 택시를 타서 택시 영업에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뭐 과세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택시 운영하는 사업자가 택시를 사서 출퇴근용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는 사업 목적에 벗어나 버렸죠. 그러니까 간주 공급에 해당되어서 이는 부가세 납부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컴퓨터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품을 동 회사의 기계장치 수리에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는 컴퓨터를 제조하는 회사가 원재료를 샀다가 이걸 우리 회사 기계장치 고치는데 사용했다 그러네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4번, 회사가 종업원에게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회사 사업을 위해서 샀다가 직원에게 봉주생비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이런 경우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예,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특히 20일,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2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 사업자 발급일로부터 20일 이전에 매입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할 수 없다. 정답은 2번이죠.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요거 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된다. 개시 전에, 20일 전에, 요 말과 완전히 배치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4번,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저는 창원에 있는데요. 창원에서 사업하려고 하는데 부산 뭐 동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낸단 말은 성실 납세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죠. 편히 봐줍니다. 13번, 컴퓨터를 제조 판매하는 주백두산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 1,000만원이네요. 그러면 1,000만원에 10%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있다면 100만원 내야 됩니다. 두번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 매입처별 요게 만약에 100% 공제를 받는다면 50만원 빼야 되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네요. 렌트비용, 우리 승용차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 자체가 불공이라 그랬죠. 공제 못 받습니다. 관련 공급가액은 얼마다? 10만원이다. 즉 500만원에서 10만원은 매입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490만원에 10%니까 얼마? 49만원입니다. 49만원 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 중에 영세율은 없다 그러네요. 그러면 100만원 내야 되는데 49만원을 공제받으니까 납부세액은 얼마가 된다? 51만원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과세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여비 명목으로 받은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예,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금을 말하는 거죠. 처분내금액, 이것도 뭐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 아,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이 결혼하는데 축의금을 10만원 회사 이름으로 줬습니다. 그때 근로자가 받은 이 경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임원, 사용인이 주택,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토지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절의 또는 부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것도 급여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자, 1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다. 그렇죠? 원천징수 의무자는 급여를 주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번, 모든 이자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4%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세율은 25%고요. 비실명 이자 소득은 38%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틀렸습니다. 지금 말하는 14%는 원천징수 세액만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플러스 지방소득세 10% 있죠? 요거세 10%니까 1.4%는 제외된 거고, 제외된 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3번, 신고기한 내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를 못했다더라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습니다. 원천징수 세액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며, 아울러서 자, 제가 여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아, 요거 다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필기 시험 칠 때는 이걸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 붉은색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이자소득 14% 맞습니다. 이자소득 14% 맞고요. 비영업대금 이익 25%입니다. 비실명 이자소득 38%입니다. 그리고 배당소득 14%입니다. 비실명 배당소득은 38%입니다. 그리고 봉사료는 5%라는 거. 근로소득은 6에서 42%까지죠. 일용 근로소득은 6%. 기타 소득 금액은 20%입니다. 복권 당첨금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3억 이하는 20%, 3억 이하는 20%,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됩니다. 자, 이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꼭 좀 익혀 주시기를 바라며, 좀 많죠? 힘이 드시더라도 힘드신 분은 빨간색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좀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 영상 아래에 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으로 답글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풀이 과정이 이상하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글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수정의 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글 남겨주십시오. 다음 회차 풀이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여러분들 학습에 보다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공하신 여러분들께 엄지척 올립니다. 합격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게도 엄지척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